5층 건물이고 도서관과 예치능 교실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리모델링 하면서 교실 위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 지도가 있습니다. 도서관, 여기 다 있네. 일단 도서관 가야 되는데. 오, 엘리베이터. 오, 깜짝이야. 오, 얘 걔잖아. 그 나쁜 애. 오, 오. 저기 뭐야? 명길이 목소린데? 이 새끼, 내말안 들려? 아니야. 나좀 지나가면 안 될까? 위층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진짜 내가 싫으냐? 딱 보니까 싫어 죽겠단 표정이네. 오늘 아침에 비슷한 말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너도 귀신이냐? 새끼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냐? 넌 귀신이 아침부터 앰뷸런스를 부르지? 그걸 귀신 따위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잠깐만. 설마 오늘 아침 일을 말하는 거야? 삐바네가 실려간 그 사건? 그래, 내가 그랬어. 하지만 후회하지 마. 걘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준 것뿐이야. 너 미쳤어?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해? 나쁜 자식. 너도 살고 싶지 않냐? 어디서 기어오르고 지랄이야? 죽고 싶냐? 그만. 미나다. 그만! 아,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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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둘다 해! 그만해 그만! 몰라 몰라 몰라! 저기요, 여기서 뭐 하는... 미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넌 정말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이렇게 착한 척만 하고 뒤에서 내 애들 돈 뺏으려고 다니고 촥팍팍하고 막내 친구들까지 나에게서 머리 쓰게 만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정말 왜 이래라 잠자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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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잠깐만 저기야, 그건 다 오해야. 나 변했다니까. 지금도 봐봐. 난 그저 영호랑 친구끼리 그래 그 남자들 사이엔 서로 욕도 하고 그러잖아. 이건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우린 친구니까. 아 도대체 누가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막 대요? 그렇게 친구한테 죽고 싶냐라고 하고 그렇게 나쁜 자식 나랑 지긋지긋해 이래 끝이야. 나 몰라. 근데 미녀야 내가 잘못했다. 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것은 야국강식이 생기라고. 그래 야국강식이든 뭐든 좋으니까 난 그렇게 계속 살고 다시 연락하지만 나 그렇지 몰라. 미나야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서오세요 맹미님 리아이요. 민호와 명규리 같이 생긴 무언가는 저 멀리로 사라져갔다. 민아가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는데. 역시 친구는 잘 사귀고 봐야 된다니까. 성적표도 수정됐습니다. 사회과목 점수가 올랐어요. 아니 왜 사회과목 점수가 왜 올라? 데베스칩 좋습니다. 명길 봤어? 명길이 미나한테 요즘 완전 빠져 살더라. 무슨 완전 애완견처럼 놀더라고. 역시 남자는 여자가 다스려야 하나 봐. 와, 거기 본관에서 그래도 미나 이벤트를 깨고 온게 다행이네요. 신간 먼저 왔으면 다시 가서 미나 이벤트를 깨고 왔어야 되네. 그죠, 그죠. 500원. 다 하고 오길 잘했다. 그래요. 아까는 좀 지겨웠지만, 다 하고 오니까 좋잖아? 이렇게 편하잖아? 안 깼으면 죽었을지도, 아, 그런가? 그냥 죽여버리나, 그냥? 페이지 한 장을 얻었습니다. 아, 답답해.
뭐지? 예술이야? 오! 킬러가 이번엔 도끼 들고 있어요. 도끼 들고 있어. 이리 오렴. 그 킬러잖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여기 있는 거다 안단다. 당장 이리 앉혀올래? 다사님 잘 자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다 주무시러 가시네. 뭐야 얘는 또 붕대 찾았고요. 으! 아! 아, 이런 애들이 숨어서 이렇게. 아. 저런 애들이 숨어갖고 저걸 하는구만. 딱 근데 있나? 붕대 있다. 초코바 하나 먹어야겠다. 초코. 세이브. 자, 이 정도 오면은 얼마나 한 겁니까, 저? 네일아트 과제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네일아트 멋있다, 레몽짱님. 빨리 지나가라, 지나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야, 와, 거기 바로 거기서 있냐? 치사하게. 여긴 어디야?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는데? 뭐야? 여긴 어디야?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는데 이러다 죽었어. 저장해놨지롱. 저도 담배 피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로 나가야겠다. 무서우니까. 막혀있고 여자 화장실 들어와봐 이제 학교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 예술이 말대로 시간이 별로 없어 우와 여자 화장실로 왔는데 오 뭐가 막 지금 섞여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연결 통로다. 여기 어디야? 섬님 뒤에 귀신? 그런 거는 별로. 저도 손톱에 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야 여기? 오, 이상해. 뭔가 이상해. 500원. 그래요? 화이트데이보다 재밌어요? 전 화이트데이가 더 재밌었는데. 이게 어디야? 막 이상한 데로 자꾸 와. 막 엮여 있어, 다. 도서관 왔다. 오케이. 도서관 왔습니다. 사회과학 가나다순? 뭐지? 쓸만한 것은 보이지 않고
물리학 하나 따순. 성능 좋은 컴퓨터. 더 커마랑 게임 하고 싶은데. 데스크레스 커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나가야 되나? 일단 나가볼게요. 어, 있다. 사설일지. 태훈이 1학년 B반 5층 미디어룸. 오케이, 미디어룸 가야지. 5층에 미디어룸을 가야 돼.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고. 어이, 깜짝이야. 아, 오케이. 어, 막혔어. 어, 아니, 쟤 또 이상한 애 있어, 저. 오케이, 아. 기다리면은 저러고 없어지는구나. 지퍼 소리는 제가 계속 뒤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방을 뒤진 거예요, 가방을. 다른 학생의 가방을. 막혔어. 이제 어떻게 가지, 진짜? 오우. 일로 오는데? 안 되는데, 일로 오면? 미디어룸 가야 되는데. 저장해야지, 저장. 저장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제. 못다한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퍼 소리 나지, 그, 가방 열 때. 아, 이 소리. 이거, 이런 소리. 내 가방 열 때도 이런 소리가 나고. 그 학생들 가방 뒤질 때 또 지퍼 소리 나요. 바지 지퍼 소리가 아니고. 아, 징하게 왔다 갔다 했었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나? 어! 아, 독. 막 뛰어다니면 안 되겠다, 이제. 나 독 어떡해. 없어.
나 죽는 건가? 500원. 아까 안 되잖아. 아, 맹민님 도착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갈 데가 없어. 근데 쇼크트로 가야 되나? 500원. 숨는 데고. 아, 저장할 데도 없어 여기는. 저장하고 끌라 그랬더니 저장도 못해. 집이 덥죠. 우와, 뭐야 이거? 오. 태국은 더뭐 두말할 것 없이 더 덥겠죠. 태국 팬님. 어휴. 태국은 진짜 덥겠다, 진짜. 붕대. 숨는 데고. 다목 매달았어. 해독제, 해독제, 빨리, 해독제, 해독제 먹자. 됐어. 아, 깜짝이야. 이러지 마, 얘들아. 여기 문 있다. 한국이야, 한국 덥죠. 겁나 덥죠. 여기 어디야? 신관은 완전 이제 막 얽히고 설켜 있네요, 막. 세이브,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와. 미디어룸을 어떻게 가냐, 근데? 오, 이거 뭐야? 떠 있어. 책상에 떠 있어. 뭐 없네. 이게 끝이야? 오케이. 오, 올랐어, 올랐어. 왜? 아니, 회사에서 에어컨 안 틀어줘요? 그래? 저리 가. 오, 기름 덩어리들이 점점 늘고 있대요. 이방 열혈컨 높은가요? 글쎄는 모르겠네. 다른 방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확실히 예전보단 높아지긴 했죠. 근데 뭐 글쎄요. 그렇게 높은진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제 기준엔 높은데 어느 기준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미디어실.
뭐야 안단태님 일어나셨어요? 에어컨이 없어? 회사에? 아, 원래 앉았어요? 아니, 지금 회사예요? 아, 보통 들으면서 주무시잖아요. 퇴근하고 TV 시청하고, 아, 퇴근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구나. 오늘 일찍 출근 안 하시나 본데? 오늘 일찍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까지 했지? 자, 아, 이거 테이프 얻었죠. 테이프 얻었고. 아, 이 테이프를 아마 이사장실 가서 재생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유, 사장님 어서 오세요. 내 뇌사 상태. 지금 신관이고 이사장실 여기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지? 네. 어떻게 가야 되지? 시작부터 내가 지금 코마 상태인데 이거 키가 뭐였지? 이거 왠지 화이트데이 같죠?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키메라님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로 가 있다. 2층으로 내려오네요. 오. 근데 신관을 어떻게 가지? 메스 이펙트요? 재밌어요? 아, 그런 거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 괜히 이거 했다가 지금 끝내지도 못하고. 아니, 뭐, 이렇게 재미없진 않은데, 뭔가 좀 애매해요. 선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여기였나? 아, 정말요? 베베님? 고맙습니다. 뭐야? 다시 5층으로 왔어. 여기가 아닌가 본가? 여기가 아닌가 본가? 나 신관, 나 본관 가게 해주세요. 본관을 가게 해주세요. 스토커 쌤, 네, 올것 같아요. 여기 막떠 있죠, 책상이. 오. 목요일에서 일요일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그렇게 특별한 뭐 정규 컨텐츠는 아니라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또 화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아, 이러기니? 이러기니? 초랭이님, 어서오세요. 어우, 고맙습니다. 제 라디오 추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층이다! 여기가. 여기가 아닌가 본가. 4층이라니.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아, 신관으로 오더니 너무 이상해졌어.
갔겠지? 이리로 가면 되나? 어, 이렇게 해서 내려가자. 아, 못 내려가. 해독제. 어, 좋아. 붕대. 어, 왜요? 쌤. 어, 여긴 어디? 어, 좋아. 이상한 데로 왔어. 오, 좋아. 뭐 어쩌다 보니 어떻게 막 왔어요. 여기 숨는 데고. 여기 신관이 지금 막 꼬여 있어요. 막 시간과 이 공간이 막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관은. 그래서 지금 더 찾기가 어려워요. 길을. 어, 발자국 소리. 키바님 안녕하세요. 야, 와, 이건 반칙이지? 와.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제대로 할게요. 짜증나, 진짜. 붕대 하나, 해독제 하나 먹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제가? 붕대 하나, 해독제 하나 먹고 가겠다고. 자, 마음을 다 잡고. 하, 다시 할게요. 여기 뭐가 있나? 여기서 나왔지, 내가. 엘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떨어져라, 이놈아. 안 속는다. 속지 않아. 그렇지, 오, 둘이 같이 떨어지네. 더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별로 추천 누르고 싶지 않은 방송이겠지만, 예, 부탁드릴게요. 여긴 통로 없나? 형 목탱인지. 아, 선생님. 추천하고 싶은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 아까운 붕대. 또 이렇게 썼죠. 계곡에서 자신감 찾아오세요. 계곡물과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아우, 진짜! 도망쳤지.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지롱. 해독제도 먹고 붕대도 먹고 다 먹었지롱. 커피 한 잔.
뛰면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는 에너지 못 채워주네요. 나 지금 더럽고 치사하다 이러려고 그랬어. 아 진짜 에너지도 안 채워주고. 이제 스토커를 농락하시네요. 아, 농락 당했죠 뭐 지금. 요미 오릭스님 반갑습니다. 저 일로 들어왔죠 저. 제발 나 본관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본관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어 기린 고냥이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우와 917번째 탱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숨기도 하고 리액션도 하고 일석이조죠. 우정자님 또 아유 고맙습니다. 우정자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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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는 있지만 저는 화이트데이에 점수를 더 주고 싶네요. 저도요.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뭐 먹을까? 아, 과자 좀 먹자. 당 떨어졌어. 당 떨어졌어. 굿. 초코바도 사이지. 굿. 초코바 두 개 사이지. 둘. 좋아. 굿, 굿. 초코바 먹어. 두 개 먹어. 초코바 또 두 개 더 사. 좋아. 나가. 가자. 대바대 인성전이 사라지고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어? 대바대 하고 싶다. 안 돼요. 이거 그래도 하던 건 끝내야 돼요. 하던 건 끝내야지. 아무리 이거 재미없어도 이러겁니까? 네? 아무리 재미없어도 여러분 예 애정으로 봐주세요. 아 화이트데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화이트데이는 화이트데이일 뿐이고 예 더코마는 더코마일 뿐입니다. 예. 지금 파랭이님이 다랭이님인가요? 자꾸 닉변하면서 저 헷갈리게 할래요? 오! 아 맹민님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닉변할래요 어쨌든? 아니야 맹민님 맞아. 봐봐 아이디가 맹민님 아이디구만. 네, 지금 아이디를 아까 못 봐서 그런데 맹민님이었어. 어디서 자꾸 밑장 뺄래요? 갔나? 어 왜?
아우. 오, 본관이다. 잠깐만. 나 어떻게 왔지? 너 어떻게 왔냐? 본관에 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한 대 더 맞았으면 나 죽었어. 아, 짱나나 비싼다. 새와버거를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 에너지 만땅.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자, 이사장실에 가야 돼 이제. 쫓겨야 길을 찾아요. 맞아요, 저는 쫓겨야 길을 찾는 뭔가 참 특이한 종특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이 게임 해보려고 샀습니다. 어, 이거 나름 재밌어요. 예, 제가 못해서 그렇지 나름 재밌다니까. 이사장실에 왔어요. 예, 제임스 모트. 나 이사장이에요. 자, 여기. 그렇죠, 요거죠. 요거를 별풍선 한 개 얼마냐고요? 한 개에 한 개 개당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몬 해초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히 주무세요. 여긴 신관 안에 도서관 같은데? 또 신관으로 가란 소리겠죠. 예. 또 어렵게 왔더니 다시 가라는 의미겠죠. 아니, 저건 쉐이드잖아? 뭐 하는 거지? 어? 저런 곳에 비밀문이 있었다니. 태우는 아마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내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다 명길이 닮은 귀신에게 잡혀서. 어? 송 선생님이 왜 저기서 나오지? 아니야, 저건 킬러야. 저 문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아마 특정한 책장에서 어느 부분에 책들을 쏟아내면 문이 나타나는 것 같다. 어? 요, 선생님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